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육조단경과 마음공부책 211쪽입니다. 위없는 대열반은 항상 밝고 두루 밝고 항상 고요히 비추지만 어리석은 범부는 이를 죽었다 말하고 외도는 끊어졌다고 고집한다. 마이크가 성능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네. 큰가요? 괜찮죠? 네, 제가 입을 좀 떼고 하겠습니다. 위 없는 대열반은 두루 밝고, 그러니까 두루두루 밝고 항상 고요히 비춘다. 항상 고요히 비춥니다. 지금 여기에, 여기서 이미 두루 밝고 이미 항상 고요히 비추고 있다. 그런데 어리석은 범부는 이를 죽었다 말하고 또 외도는 끊어졌다고 고집한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난 아직 중생이에요. 부처가 어디 있어요? 여기는 중생세간이다. 여기는 힘들고 괴롭고 고되고 답답한 곳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위 없는 대열반은 완료형이 완료형. 본래 그러한 두루 밝고 항상 고요히 비춘다. 이승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문영각, 그러니까 성문승, 영각승, 그러니까 소승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뜻이죠. 이승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열반을 그 어떤 조작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모두 뜻으로 헤아리는 것이니 62견의 뿌리일 뿐이다. 이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열반은 그 어떤 조작도 없는 거야 라고 아무리 여법하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승을 가지고 추구심으로 수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뭐 여법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뜻으로 헤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뜻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뜻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머리로 헤아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건 체험으로 아는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말은 전부 다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체험으로 아는 거지 하는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단 말이죠. 이게 체험이라고 이름 부를 만한 어떤 전환의 시점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자기 안목이 탁 밝아지는 그 전환의 시점이 있는데, 그 전환의 시점을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가지고 이런 체험이 일어나야 진짜 깨달음일 거야 그렇게 정해놓는다면 그거는 틀렸단 말이죠. 그렇게 정해놓을 수 있는 뭔가가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체험이 동반되어야지만 그게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단 말이죠. 이것도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꼭 불교만이 아니더라도 그 부처님도 처음에 알라라 카라마, 오타카라마 부타를 만났을 때 선정 체험을 하잖아요. 아주 그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깊은 어떤 삼매 체험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다 하고 바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힘이 없단 말이죠. 그 사실은 그 체험을 중요시 할 것 같으면, 깨달음은 체험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들은 체험 중에는요, 이제 이런 얘기 한 분들이 계셨어요. 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했는데 별다른 체험을 못 느꼈는데, 모 산에 가서 어떤 도인을 만났는데, 앉아가지고 그 도인하고 앉아가지고 한 10분 있었는데, 너무나 황홀한 놀라운 체험을 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듯이 제가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수련대 데려가가지고 수련대회 수련을 시키면요, 체험이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좀 색다른 체험 같은 걸 바란다면. 근데 이제 사람들은 착각해서 그런 체험에서 뭔가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한 뭔가 시원함이라든지 뭔가 뭐 나름의 깨달음을 딱 얻고 나면 이게 뭔가 있는가 보다 하고 해서 거기 확 빠진단 말이죠. 그 사실은 뭐 사이비 종교라든지 사이비 명상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체험 다 시켜줍니다. 체험 더 잘 시켜줄 수도 있죠. 왜? 체험을 강조하니까. 체험을 더 많이 시켜줄 수도 있죠. 체험시키는 거는 쉽지 않아요. 아니, 어렵지 않아요.
다양한 놀라운 체험들을 하는 거야. 뭐가 그게 어렵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난 체험했기 때문에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거기 빠지는 일이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견성도, 견성의 체험이라는 게 견성하는 그 순간의 체험이 견성이 아니에요. 체험하기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늘 있는 그것을 문득 한번 확인하는 그 순간을 견성이라 했을 뿐이지. 그런데 체험이 세게 오는 사람들은 그 체험을 견성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험이 왔는데, 깨달음이 왔는데 도망가 버렸다. 분명히 어제만 해도 너무나도 막 환희심이 나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사라질 수가 있죠? 근데 그 일주일 동안은 정말 세상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일주일 만에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건 난 깨달음이 없었었어요. 그 진짜 깨달음을 못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체험에 속박되어서 사로잡혀서. 그래서 이게 너무 그 막 체험에 사로잡혀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는 체험이야 이것도 틀리다, 그렇다고 해서 뜻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것도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거라고 얘기하고 그것도 아니라고 또 깨뜨려주고, 저거라고 얘기하고 그것도 아니라고 깨뜨려준단 말이죠. 어디에도 머무르지 마라. 부처님 말씀에도 머물러 집착하지 마라. 어디에도 머물러 있으면 그건 하나의 견해일 뿐이에요. 아무리 옳은 생각도 그 생각이 옳다라고 내가 딱 취하면 그건 견해일 뿐이다. 아무리 옳은 생각을 취한 것도 옳다라는 생각을 취한 것은 하나의 견해일 뿐이고 세간일 뿐이에요. 세간. 세간에서는 이 종교가 옳으냐 저 종교가 옳으냐, 이 사상이 옳으냐 저 사상이 옳으냐, 이 방법이 옳으냐 저 방법이 옳으냐 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이게 오라 하는 곳에 가서 한 몇 년 공부했다가 저게 오라 하는 곳에 가서 또 몇 년 공부했다가 이러면서 떠돌아다니는 게 중생세간이잖아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 이유는 뭐겠어요? 불교는 그 모든 견해를 다 쳐버리는 종교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스님 불교도 무수히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고 불교에서도 무수히 많은 사상 가운데 불교라는 사상이잖아요. 아닙니다. 불교는 그런 특정한 사상이 아니에요. 불교 교리라는 게 없어요. 불교 교리는 전부 다 그럴 것이 없다라고 하는 방편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임시방편일 뿐이다 이러죠. 그 말은 뭐겠어요? 팔만대장경이 전부 다 방편이라 그래요. 팔만대장경이 전부 다 임시방편이에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도 같아서, 강을 건너는 뗏목과도 같아서. 그럼 반드시 버려야 할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진리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럼 불교에서 뭘 주장하는 게 있겠어요? 주장하는 게 없어요. 주장하는 게 있으면 아무리 옳은 거라 할지라도 그거는 삿된 견해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뜻으로 헤아리는 것이니 그것은 62견의 뿌리일 뿐이다. 62견 이러면 그 당시 외도의 견해를 62가지 종류로 구분한 거예요. 즉 견해가 있으면 전부 다 외도란 말이에요. 견해가 있는 것. 62가지 견해 가운데 뭐 신이 있다 이런 견해가 있든, 아니면 뭐 유물론이 됐든 유심론이 됐든 뭐 다원론이 됐든 뭐 범신론이 됐든 무슨 논이 있어가지고 그것만이 절대 진리야라고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어떤 하나의 견해가 있으면 그건 다 외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뜻으로 헤아리는 것은 전부 다 그것이 아무리 오라도 열반은 조작도 없는 거야 라고 여법한 것 같은 그런 견해를 내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취하게 되면 그거는 62견일 뿐이다, 삿된 견해일 뿐이다. 허망하게 거짓 이름을 세워놓고 어찌하여 참된 뜻이라고 여기는가. 오직 모든 분별을 벗어난 사람이라야 통달하고 취하고 버림이 없어진다. 허망하게 거짓된 이름을 세워놓고서 어찌 참된 뜻이라고 여기느냐. 이름을 세워놓은 것은 모양과 이름을 세워놓은 것, 명상이라고 부르죠. 이름과 모양을 가지고 세워놓은 것은 전부 다 허망한 것이죠. 거짓된 이름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명을 깨고 상을 깬다 그러잖아요. 명과 상, 이름과 모양을 깨뜨린다. 그래서 이름 이전, 모양 이전, 그게 분별되기 이전, 거기는 늘 한결같으니까. 오직 모든 분별을 벗어난 사람이라야 통달하여 취하고 버림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 어떤 분별을, 이게 가장 멋진 분별이고 멋진 견해다 해서 그걸 딱 쥐고 그 틀을 가지고서 세상 모든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딱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딱 중심이 가치관, 어떤 견해, 이게 딱 옳은 견해를 갖길 원하잖아요. 근데 나만 옳은 견해를 가지는 것은 그건 옳은 견해가 아니에요. 62견, 사견일 뿐이지. 모든 분별을 통으로 벗어난 사람이라야 그래야 진짜 통달해서 취하고 버림이 없어져요. 아 이건 좋은 거니까 맞아 하고 취하고 저건 틀렸어 버리고 그거는 진짜 통달한 게 아니란 말이죠. 취사 간택하는 것일 뿐이다. 그럼 온으로 이루어진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진 일체 모든 것들 또 나라는 존재 그리고 바깥에 있는 모든 색상 모양 있고 빛깔 있는 모든 것들 또 하나하나의 말과 소리의 모든 모양을 지닌 모든 것들 말과 소리 모양을 지닌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한결같이 나도 세계도 말도 모양도 전부 다 한결같이 꿈과 같고 환영과 같음을 알아서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견해를 버리고 열반이라는 견해도 짓지 않는다면 양극단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끊어진다. 나아가 생각이에요. 생각 관념일 뿐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이걸 나라고 여기는 관념에 너무 사무쳐 오랫동안 그걸 굳게 믿어왔다 보니까 그 오랜 습관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믿질 못하는 것일 뿐이지 나도 세계도 나가 생기니까 상대적으로 또 세계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이 몸 오온이라는 색수상행식을 나라고 하니까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은 내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나와 세상이 이렇게 둘로 나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상이 만물이 서로 다 다르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모양을 붙여서 이건 어떤 이름으로 저건 어떤 이름으로 이름 붙이고 모양 붙이고 개념을 입혀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분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법이 생겨요. 만법이 차별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 만법이 전부 다 다른 게 따로 있다고 생각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한결같이 꿈과 같고 환영과 같음을 알아서 금강경에서도 여몽 환포영 하듯이 꿈과 같고 환영과 같음을 알아서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견해를 버리고 이 범부가 어디 있고 성인이 따로 어떻게 있겠어요. 열반이라는 견해 이것도 열반이라는 것 하나의 견해예요. 부처에게는 부처가 없고 열반한 자에겐 열반이 없어요. 중생에게만 열반이 상대적으로 생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자리는 열반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양극단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까지도 다 끊어진다. 양극단이 따로 없으니까.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어디 따로 있겠어요? 생각 속에서만 있잖아요. 생각 속에서만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열반이니 중생이니가 있고 본분이 성인이니가 있고 나와 너가 있고 나와 세상이 생각 속에서만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 속에서만 분별해서 생겨난 거란 말이죠. 나와 세상이 또 내 견해 옳다 그러다 하는 모든 것들 이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이 자기 생각에서 나왔어요. 자기 생각에서 자기가 꾸는 꿈이에요. 자기가 꾸는 꿈이다. 그러니 문득 깨달으면 그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마음 하나 바꾸면 야,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기도 했다가 또 똑같은 상황에서 막 좌절에 빠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직장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엄청난 막 공황장애 같은 걸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직장 상사가 뭐라고 소리 한번 뻑 지르는데 딴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뒤에 가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뭐 사는 게 이런 거지 뭐 이러면서 그냥 술 한잔 먹고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욕 한번 먹고 나서 그게 막 그냥 가슴에 꽉 사무쳐가지고 막 벌벌벌벌 떨면서 그 사람 얼굴을 도저히 못 보겠다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버들버들버들 떨면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럼 그거는 그 직장 생활 자체가 그 실질적인 현실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그 물질 세계가 실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관념 속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꿈은 스님, 꿈은 실제 꿈이니까 꿈 깨면은 그 사라지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꿈은 또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꿈을 꾸니까 그건 실제가 아닌 게 맞지만 현실은
눈 뜨고 그 다음날 일어나도 또 똑같은 현실, 또 똑같은 현실, 맨날 똑같은 현실이니까 현실은 꿈이 아닌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냔 말이죠. 진짜 그렇습니까? 현실은 그렇게 견고한 건가요? 변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물질 현실은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극락을 경험해요. 어떤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고 똑같은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좋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해석해요. 또 어제까지는 내가 불행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문득 난 이만하면 행복하네라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사는 세계가 다르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는 헬조선이야, 살기 힘든 곳이야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야, 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게 정말 너무 큰 복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과거는 이렇게 생각했다가 현재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뭐 물질 현실이 바뀌어서 그래요? 자기 관념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물질 현상이라는 정해진 실체가 없습니다. 정해진 실체가 있으면 똑같은 걸 다 똑같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 물질 세계는 진짜 있는데요 하지만 진짜 있습니까? 내가 볼 때만 있지? 여러분 집 주변에 있는 많은 건물들 하나하나 전부 다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까지 만나는 여러분 옆을 주변에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다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 없어요. 관심만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나에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눈으로 봤지만 내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 존재는 없다니까요. 그 빌딩도 없다니까요. 내 집 앞에 피어난 꽃 한 송이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김춘수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 꽃을 뭐 보기 전에는 뭐 내가 보고 뭐 그랬을 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러듯이 세상이 실제한다고 느끼지만 세상이 실제하거나 뭐 실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법 유식이라 그러잖아요. 만법은 자기 의식에서 자기 분별심으로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만든 꿈속에 자기가 그 꿈속에서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거는 견고하지 않은 꿈이라니까요. 이 딱딱한 물질 세계인데요, 딱딱한 물질 세계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의 세계예요. 이 세상이, 현실 세계가 내 마음에 따라 계속 바뀌잖아요, 현실이. 그리고 내가 그 바뀌는 현실 속에 파묻혀 살잖아요. 내가 만든 그 괴로운 세계에 내가 마음으로 만들어 놓고 그 마음으로 만든 괴로운 세계에 내가 들어가 산단 말이에요. 문득 막 머릿속이 복잡하다가도 저 옛날에 그런 많이 그랬어요. 이 막 현실이 막 복잡하다가도 그냥 이렇게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저 멀리 산을 보고 나무 한 그루를 보고 풀 한 포기를 보고 꽃 한 송이를 보면 이게 모드가 탁 바뀌는 것 같은 느낌? 완전 다른 세계가 갑자기 짠하고 열리는 것 같은 느낌? 그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때 쓴 글을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컴퓨터 키보드 앞에 앉아가지고 막 업무를 하다가도 또 그때 제가 이제 군승으로 있었으니까 군에서 군 장병들 만나서 막 법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러다가도 이런저런 업무 하다가도 문득 나가서 저 파란 하늘을 바라보기만 해도 갑자기 그곳이 저 히말라야 아름다운 게스트하우스에 롯지에 앉아 있는 것 같다. 여행이 따로 없다. 그냥 문득 우리가 한 생각, 그 무거운 한 생각, 이거 내가 만들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내가 자기 머릿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지금 내가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가 정해져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난 돈 버는 게 중요해 생각했는데 돈 버는 게 중요해라는 생각을 내가 붙잡고 살았던 것뿐이지 난 A라는 회사에 취직해야 돼 아니면 진급해야 돼 하는 생각을 쥐고 있었다. 진급에 목매는 사람들이 막 그냥 내가 1년, 2년, 3년을 막 죽도록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 살 수 있단 말이죠. 어디 뭔가 하나에 꽂히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뭐 집에 꽂히고 뭐 진급에 꽂히고 자식 학교에 꽂히고 남들과의 관계에 꽂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꽂히고
무언가에 꽂혀가지고 1년을, 2년을, 3년을, 10년을, 어떤 사람은 한 달, 두 달을 거기 완전 사로잡혀서 그거 실제라고 여기면서 그 속에서 연극을 하면서 꿈을 꾸며 살잖아요. 그러다가 문득 한 방에 놓여나죠. 한순간 놓여나요. 강제로라도. 문득 내가 놓여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해서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내가 싫다고 하고 딴 데로 휙 떠나버리면 현타가 온단 말이에요. 내가 진급하려고 막 몇 년을 고생해서 막 달려왔는데 진급이 딱 떨어지는 순간이 왔다. 전혀 다른 세계가 이제 탁 온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세계에 내가 사로잡혀서 이게 최고야 하고 하면서 몇 년 동안 그거 향해 달려오던 세계였는데 그게 진짜 세계입니까? 근데 관념의 세계예요. 진급이 중요해 라고 여기는 그 관념, 자기 관념 속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거기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회사 갈 때마다 떨리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못할까,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아,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온갖 내 막 진이 거기, 내 의식이 거기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생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렇게 막 진급진급하면서 몇 년을 고생하던 사람이 문득 어느 날, 그래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어느 날 누굴 만났어요. 딴 이 회사보다 훨씬 더 큰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라. 그럼 이분 이걸 단박에 그만두고 저쪽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단박에 그만두면은 어때요? 여기서 내가 지금 몇 년째 막 잘 보이려고 했던, 막 길을 쓰고 했던 그 세계, 내가 살아왔던 그 세계, 그 세계가 순식간에 닫힌다니까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착 열린다니까요? 그러면 그 세계가 그렇게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세계였어요. 여러분, 뭐 성공해야 된다, 막 돈 벌어야 된다, 막 길을 쓰고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갑자기 말기암 판정을 탁 받았거나 시한부 인생 판정을 딱 받아보세요. 내가 돈 수억 원, 수십억 번 거,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갑자기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버려요. 하루쯤에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아, 제가 이거를 하여간 어떻게 설명을 이렇게밖에 못했는데, 제가 하려는 말의 핵심은 뭐냐, 무언가에 우린 사로잡혀 있잖아요.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내가 5년 동안 어떤 특정 종교에 사로잡혔었다. 그 사로잡혔다가 거기서 막 힘들게 하다가 행복도 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 아, 여기 좀 잘못된 단체군에서 빠져나왔다. 그럼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그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정신 딱 차리면 바로 그냥 본래 자리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왜? 이건 다 허상의 세계였기 때문에. 허상에서 내가 5년, 6년을 빠져 있었던 것 뿐이지. 근데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돈에, 명예, 권력에, 사람에, 집착에, 또 사랑에. 모든 곳에 의식이 사로잡혀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하면 깨져요? 지금 눈앞으로 돌아오면은 아무 일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얘기를 하시면 그래요. 한 10분, 20분 막 그냥 막 쏟아내요, 고민을. 최근 5년 동안 일어났던, 혹은 최근 1년 동안 일어났던, 막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 5년 동안, 6년 동안, 10년 동안 일어났던 그 사건, 사고를 막 쏟아냈는데, 지금 여긴 뭐가 있어요? 지금 눈앞으로 돌아오면 여기는 지금 그게 있느냐? 달마 스님이 해가가 괴롭습니다, 불안합니다 하니까 불안한 마음을 가져와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가져와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걸. 그 찾을 수 있습니까? 그 힘들었던 마음, 그 번잡했던 마음, 그 진짜 있는 겁니까? 내가 그냥 확 빠져들어가지고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 후련이 문득 벗어나면 끝이지. 이 퉁 쳐버리면 그 본래 허상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오랜 세월 거기에 오래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힘들 뿐이지, 습 때문에. 근데 이건 전부 다 허상이죠. 실제 아무 일이 없죠, 눈앞에는. 눈앞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눈앞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분별 이전에 그냥 여기로 돌아온다면
본래 아무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내 나이만큼 30년, 40년, 50년, 60년을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왔어. 나의 경력은 이렇고 나의 과거는 이런이런 화려한 인생이었어. 그 진짜입니까? 그런 내가 있었습니까? 지금 눈앞에 그게 있나요? 아니 눈앞으로 이게 딱 돌아오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없는데 내가 몇 살이라는 게 있겠어요? 그거 다 생각 속의 일이잖아요. 관념 속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지나왔던 기억들을 그때는 내가 참 잘 나갔었지 하고 내가 해석한 거잖아요. 그때 내가 괴로웠지 하고 내가 해석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 무슨 일이 있느냐 말이에요. 자기 이 본래 자리로 돌아오면, 자기 눈앞으로 돌아오면 우리 인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일어난 바가 없습니다. 한 법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 일 없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일이 다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막 그냥 힘겨워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힘겨워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 일이 모두 다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분명히 나는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에 무게감이 없어진다. 무게감이 사라져요. 그냥 반응하고 사는 거예요. 인연 따라 인연에 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연극하듯이 놀이하듯이 유의선매 즐겁고 재밌게 그냥 이런 삶도 살고 저런 삶도 살고 할 뿐이에요. 그냥 인연 따라 하면 돼요. 그냥 힘든 일이 힘든 대로 하면 되고 안 힘들면 안 힘들어 하면 되고 못하겠으면 못하면 되고 좌절하면 좌절하면 되고 아프면 아프면 되고 그러다 죽으면 죽으면 되고 아무 일 없어요. 온갖 항상 온갖 경계가 항상 온갖 경계에 따라서 바깥 경계에 따라서 육군이 작용한다. 눈 깊고 흠없듯이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감촉 느끼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주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내가 좋았다 나빴다 좋은 거 보면 끌려가고 나쁜 거 보면 막 밀쳐내려고 하고 좋은 소리는 더 듣고 싶고 나쁜 소리는 듣기 싫고 하면서 육군이 경계에 따라서 막 작용하면서 끌려다니는데 그 작용한다는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모든 법을 잘 분별하면서도 분별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볼 거 보고 들을 거 듣고 판단할 거 판단하고 분별할 거 분별하고 다 작용하면서도 분별하면서도 분별한다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현실을 그럼 살지도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을 무시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아무 일이 없다고? 그럼 친구들이 와서 아니면 부모님이나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밥 줘 이러는데 아무 일이 없다고 밥도 안 주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별할 건 다 분별하며 산단 말이에요. 이 현실에서 딱 뿌리 내리고 현실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을 살면서도 아무 일이 없어요. 집착에서 딱 놓여놔버리면 그 관념에서 상에서 딱 놓여놔버리면 그 모든 걸 하면서도 초연하단 말이에요. 자식이 성적을 잘 받아오는 것하고 잘 받아오지 않는 것하고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맛있는 걸 먹는 거 하고 막 그냥 그런 걸 먹는 거 하고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면 겁화가 겁의 불길이 겁화 이런 겁의 불길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이 생겨나면 생겨난 것들이 그냥 오래 지속되다가 언젠가는 불길이 일어나 가지고 탄단 말이에요.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일어나 가지고 이 세상을 불태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겁화가 이 우주가 무너지는 날 이 저 성주 괴공한다 그러잖아요. 우주는 성주 괴공할 때 괴 무너질 때 겁화가 일어나 가지고 바다 밑바닥까지 전부 다 이 겁화의 불길이 태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풍이 불어서 산과 산이 서로 부딪히더라도 성주 괴공하듯이 그 별이 하나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생겨난 모든 것은 머물렀다가 그게 무너질 때가 있으니까 그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 우주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정멸의 즐거움은 참되고 영원하니 열반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다. 이게 열반의 즐거움이에요. 이게 깨달음의 효과? 효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서
하늘이 무너지고 바다가 꺼지고 지구가 폭발을 하고 폭풍이 불어 산과 산이 부딪혀서 지구가 가루가 돼버려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 죽는 걸 옆에서 지켜봐도 무섭잖아요.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일시에 타 죽어버려도 눈 하나 깜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정멸의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정멸의 즐거움은 항상 영원해서 열반의 즐거움은 이와 같다. 왜 그럴까요? 죽어도 죽는 게 없고 성주개공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생기는 것이나 소멸되는 것이나 다르지 않아요. 태어남과 죽음이 다르지 않고 우주가 생성되는 것과 우주가 소멸하는 게 다르지 않아요. 이 자리는 불생불멸한 자리니까 이 자리에서 꿈처럼 생겼다 꿈처럼 사라지는 인연 따라 허망하게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것 뿐인데 이 근본 자리를 이 정멸의 열반의 이 본래 자리에 딱 버티고 있다면 아이 우주가 가루가 되는 게 문제겠습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문제겠어요?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내가 죽는 게 무섭다. 그 지금 내가 죽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공부는. 그러니까 우리 겉으로 보면요. 유튜브에 똑같은 수많은 뭐 무슨 인문학 채널도 있고 무슨 철학 채널도 있고 무슨 노자 강의도 있고 뭐 소페나우 강의도 있고 뭐 불교 강의도 있고 뭐 기독교 강의도 있고 무수히 많은 강의들이 있고 또 이제 무수히 많은 종교단체가 있고 무수히 많은 뭔가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아이고, 제가 참 이 불교에게 이렇게 스님이 불교에게 이렇게 찬사를 보내니까 웃기지만 다 똑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세간 공부하고 있잖아요. 세간 공부. 세상에서 어떤 거 선택하는 게 좋으냐, 어떤 게 옳은 거냐, 어떤 게 틀린 거냐, 이게 옳은 거다 해서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 그거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무리 배워도 어때요? 나 내일 한 달도 못 산대. 이런 판정을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공부가. 그죠? 세상에서 배운 모든 공부가 내일 죽는다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로병사 앞에서 힘을 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지식을 많이 늘린들, 양자물리학을 공부한들, 이론을 공부한들, 이 세간의 공부는 세간을 살아갈 때만 필요한 공부예요. 세간을 살아갈 때만. 그치? 이 공부는 그런 공부와 완전 다른 공부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공부. 완전히 다른 공부예요. 이 지구별이 당장 폭발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공부라니까요. 내가 죽는 거 이게 지금 문제겠어요? 지금 이 몸뚱아리 죽는 게 문제겠어요? 안드로메다 별이 일시에 폭발을 하는 게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더라도 정멸의 즐거움이라고 하잖아요. 이 거파가 바다 밑바닥까지 태우고 폭풍이 불어 산과 산이 부딪힌다는 말이 성주 개공할 때 이 우주가 성 태어나고 우주가 머물고 괴 무너질 때 그때를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우주 전체가 무너지더라도 이 소리예요. 우주 전체가 무너지더라도 이 정멸의 즐거움은 참되고 영원해서 열반의 모습은 이와 같은 거예요. 우주 전체가 폭발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게 여러분 진짜 본래 면목이라니까요. 본래 마음이라니까요. 본래 마음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광대무변한 내가, 그 광대무변한 진실인 내가, 이 광대무변한 진실인 나는요, 이게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을 가지고 이게 내가 아니라 요거 하나가 나야 이렇게 믿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이 몸뚱이 하나가 나야, 생각, 느낌, 의지, 의식, 이게 나야 라고 어느 순간부터 나를 축소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가 생기니까 남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고 저 사람과 싸워 이겨야 하고 온갖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를 유지시키려고, 나를 보존하려고, 내가 싸워 이기려고. 그러니까 나가 생기니까 세상에 온갖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본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뭔 일을 할 게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할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경쟁하려고 했던 그들이 난데, 이 세상 전체가 난데, 내 마음 하나인데
대기대용으로 내 마음 하나가 이 우주 전체를 굴리고 쓰고 있는데, 이 당당한 장엄한 이 우주 법계, 무량수 무량광에 이 법신불이 바로 나의 본래 면목인데, 이 몸뚱아리 하나, 이 우주 전체에서 티끌만큼도 안 되는 이 몸뚱아리 하나를 가지고 나라고 이렇게 제한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주 비좁은 나로 제한시키고 있으니까 거기서 괴로움이 시작됐을 뿐이다. 내가 이제 억지로 말을 하여 그대의 삿된 견해를 버리도록 하나니, 그대가 말을 따라 이해하지 않는다면 조금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공부를, 법을 억지로 말을 해서 우리의 삿된 견해를 버리도록 하는 게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말을 통해서 견해를 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좋은 견해를 붙잡도록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견해를 다 깨뜨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정견이에요. 바르게 본다, 바른 견해, 불교의 바른 견해, 바른 지견, 그건 견해가 없는 거예요. 불지견은 불지견이라는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견해를 다 깨뜨리는 게 불지견이에요. 무엇 하나 붙잡을 게 없는 것. 그게 진짜 자유 아니겠어요? 내가 붙잡을 게 있어서 이 견해가 진짜 진리야 해서 이것만을 쥐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쥐면은 성공이고 못 쥐면은 실패잖아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이걸 내가 붙잡아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붙잡을 게 없어요. 진리는 무주법, 머무를 게 없다.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라 할 게 따로 없다. 말을 따라 이해하지만 않으면 알아차릴 수 있다. 이해, 이거는 이해로 할 수 있는 공부 아니다. 지도스님은 이 개송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절하고 물러났다. 하고 이제 다음은요, 청원행사라는 선사와 이제 남학회향이라고 하는 그 육조 스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상당히 이제 걸출했던, 그 뭐 걸출 정도가 아니라 뭐 두 중요한 두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학회향 밑에 이제 마조 도일이라는 스님이 나왔고요. 또 이 청원행사 밑에 석두 희천이 나왔죠. 그래서 강서 마조 또 호남 석두, 그래가지고 강호, 강호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강호의 두 제자가 아주 그 천하를 평정했단 말이죠. 그들을 그 제자 석두이천과 마조도의를 배출해낸 그 두 스승이 바로 청원행사와 남학회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청원행사 이야기예요. 청원행사 선사는 육조의 제자죠. 성이 유씨고 길주의 안성 사람이다. 조계의 법석이 성대하게 잘 교화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 인사를 드리고는 물었다. 마땅히 어떻게 힘써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힘써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 공부는 이제 계급에 떨어지지 않는 공부예요. 차별에 떨어지지 않는 공부. 둘로 나누지 않는 공부. 둘로 나뉘는 게 있으면 높고 낮은 게 있고, 두 개, 세 개, 네 개가 나뉘어져 있으면 더 좋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잖아요. 낮은 계급이 있고 높은 계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 있고 더 덜 깨달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 있고 적게 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계급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어떤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라는 차별이 없다. 그게 불이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불이법, 불이중도. 둘이 아닌 본래 이 한마음, 이 한법, 이것을 깨닫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급에 떨어지지 않는, 차별에 떨어지지 않는 이 자리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 그대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청원행사가 말했습니다. 성스러운 진리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성제가 불교의 핵심이잖아요. 사성제. 사성제 네 가지. 성제, 성스러운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불교 핵심이에요. 불교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사성제. 그 성제, 성스러운 진리, 이게 불교 핵심이에요. 근데 청원행사는 뭐라고 했냐? 이 사성제조차도 행하지 않았다. 불교의 최고의 진리라고 하는 그것조차 나는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그러니까 중생에게는 부처가 필요해요. 중생은 내가 중생이니까 부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진짜 완전히 깨달음을 얻었다면, 완전한 부처가 됐다면
그럼 부처도 오염이에요. 부처도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오염에 불과해요. 오염. 뭐 부처라는 오염을 붙일 데가 뭐가 있어요? 텅 빈 공인데 말 그대로. 중생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부처가 있는 것이지 부처에게는 부처도 따로 없다. 부처는 내가 부처야 하고 막 자랑스러워 할까요? 그건 부처가 자기가 부처가 아니라는 것을 딱 증명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 대표적으로 도인 흉내 내는 사람들, 도인인 척하는 사람들, 어떤 뭐 도인 명상단체 같은 데 가서 그 사람이 뭔가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 내가 다 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 그냥 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도인은 스스로 도인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이게 그냥 내가 없고 싶어 없는 게 아니라 저절로. 왜? 내가 확인해 놓으니까 다 도인이라는 게 명백하게 눈앞에서 지금 100% 증명하고 있거든요, 삶이. 여러분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걸로써 지금 여러분이 부처라는 걸100% 증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증명된, 그냥 완전히 모두가 부처일 뿐이구나. 그런 사람이 나는 부처야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모두가 하나의 부처를 쓰고 있는데, 전체가 통으로 하나의 일불승, 하나의 부처뿐인데. 근데 이것도 부처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냥. 부처라는 말도 오염이죠.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그럼 뭐 하나를 붙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성스러운 진리를 행하지 않아요, 부처는. 중생이니까 성스러운 진리를 행해야 되잖아요. 부처가 성스러운 진리를 행하겠습니까? 부처는 괴로움이 없는데 괴로움을 소멸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괴로움을 왜 소멸해요? 괴로움이 없는데. 그리고 부스럼을 왜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처에게는 성제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야, 성스러운 진리도 행하지 않았다면 성스러운 진리가 없단 얘기인데 그건 불이법을 체득했단 얘기인데 말하자면 그런데 무슨 계급에 떨어졌느냐? 그렇다면 너 말로 봤을 땐 너는 계급에 떨어진 게 아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서로를 이 청원 행사도 이쯤 됐다면 이미 이 자리를 다 확인하고 공부가 된 연후에 확인하기 위해서 온 거죠. 스승이 그걸 다 막이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행사가 말했다. 성스러운 진리도 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계급이 없다는 걸 스스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육조께서 그를 깊은 법기로 여겨 대중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이게 몇 마디 해보면 확인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는 이제 그 대중의 우두머리로 삼아서 대중 사이에서 이제 함께 스승을 모시면서 살았겠죠, 한동안.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이 불교는 이런 거예요. 내가 붙잡아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잡아두는 거 아니에요, 불교는. 이 스님 보세요. 어느 날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마땅히 한 지방으로 가서 교화하여 선이 끊이지 않도록 하여라. 행사는 이미 법을 얻었으므로 마침내 길주의 청원산으로 돌아가 법을 널리 펴고 교화하였다. 앞에 대매 법상 스님, 앞에가 아니네, 뒤에네. 대매 법상 스님도 마조 스님에게 법을 받고, 그리고 대매산으로 가서 법을 펴면서 홀로 조용히 살았단 말이에요. 이 불교는 공부를 시키가지고 하산시키는 가르침이에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놓고 내 밑에만 있어라. 이렇게 붙잡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쥐지 않는단 말이에요. 붙잡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뭐 사이비 종교나 무슨 이런 사이비 명상단체 이런 데 보면 어떻게든 거기 붙잡아두려고, 어떻게든 붙잡아두려고 막 하고 어떤 단체는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좋긴 좋은, 프로그램은 좋은데 가면 막 체험도 있고 좋대요. 체험 있는 거를 좋다고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체험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체험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마군이에요. 체험 그건 왔다 가는 거다 하고 아주 가볍게 보는 게 진짜죠. 불교는 항상 전통적으로 체험에도 머무르면 안 된다. 삼매도 머무르면 안 된다. 그 놀라운 체험했다고 해서 그걸 막 애지중지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거다. 그건 왔다 가는 환이다, 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이비단체가 제일, 뭐 가지고 사이비단체가 진짜라고 증거를 해야 돼요? 체험시켜줘야 돼요. 체험시켜주는 건 되게 쉽다니까, 여러분. 체험시켜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뭔가 막 신비체험시키고 막 펑펑 울고 막 가벼워지는 체험 같은 거 어렵지 않다니까요.
심지어 심리 치유하는 단체에 가도 심리학 같은 데서도 그런 정도의 시원함 같은 것들은 체험 다 시켜줘요. 근데 가면 좋대요. 근데 돈이 많이 든대요. 그 돈 지불해서 한 가고 나면 거기서 자꾸 붙잡으면 돼요. 너 여기서 이래 나가면 다시 또 돌아간다. 아직은 안 됐다. 계속 있으라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계속 있으라고 한대요. 그 돈을 계속 내야 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막 제보해가지고 어지간한 명상단체 중에 약간 좀 이상하다 싶은 단체들은 여지없이 그 PD수첩 이런 데가 귀신 같아요.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 오셔서 이런 단체가 이게 사입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나면 얼마 있다가 여지없이 PD수첩 같은 데 나오더라고요. 보통 단체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단체들. 어찌 저렇게 많을 수 있을까? 저렇게 저런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저게 들통나지 않고, 들통났어도 그걸 어떻게 잘 이렇게 버무려서 저렇게 오래 유지될 수 있을까 좀 신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마다 잘 봐야 되죠. 그렇게 정법은 묶어놓지 않아요. 막 묶어놓고 막 우리 절만 다녀라, 뭐 여기만 다녀라, 뭐 이렇게 붙잡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불교는 그렇잖아요. 오는 사람 잡지 않고 가는 사람 막지 않는다. 안 막아요. 오는다고 해서 그거 뭐 막지도 않지만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괜히 친소관계 유지하고 그런 필요도 굳이 없어요. 뭐 사람들은 이제 저보고도 조직을 만들어야 절이 커진다, 뭐 구별로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신행단체를 만들고 뭐 회장들을 만들어서 서로 이제 막 또 끌어오게 만들고, 등을 달 때도 막 그 딱 단체별로 해가지고 막 등 몇 개씩 막 달아오라고 막 시키고 하면서 뭐 온갖 조직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좋은 점이에요. 그것도 이제 포교하는 방편으로서는 좋아요. 근데 뭐 그렇게는 딴 데서 많이 하니까. 전 오히려 그 반대로 조직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도 조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직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조직 그런 거 조직 신경 쓰지 말고 친소관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공부하시면 되지. 뭐 가지고 자꾸 뭘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냐. 그냥 공부 그냥 딴 생각하면 안 된다. 딴 생각에 자꾸 생각이 팔리면 안 된다. 이 공부하기 지금 바빠가지고 딴 것도 다 신경 끄고 이 공부만 해야 될 판인데 절에 와가지고 막 친소관계 만들고 이 단체 저 단체 만들고 뭐 거기 절이 비는 날이 많으니까 뭐 요가도 배우고 뭐 붓글씨도 배우고 뭐 한문도 배우고 뭐 이래서 좋은 일인데, 그거는 뭐 그렇게 하는 곳이 많으니까 그곳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여기서는 그런데 여기저기 신경 써가지고 이 공부 못하거든요. 이거는 뚫어내는 힘이 필요해요. 조금 한번 공부하면 그냥 내가 다른 것 다 두 번째 세 번째로 내놓고 이 공부 1번이라는 마음으로 그냥 일심으로 밀어붙이는 좀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뭐 이것저것 다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신경 다 써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뚫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좀 그런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남학해양선사인데요. 남학해양선사는 금주 두씨의 아들이다. 처음 숭산에 숭학 해안국사를 찾아뵈었는데, 해안국사가 회양에게 조계로 가서 육조 해능대사를 찾아뵙도록 하였다. 오히려 이렇게 보세요. 오히려 제자들을, 야, 나에게 와서 이게 딱 답이 안 나오는 제자가 있으면 오히려 저 훌륭한 선지식에 보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회양이 조계에 이르러 육조대사께 절을 하니 육조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어디에서 오는가? 회양이 말했다. 숭산에서 왔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회양이 말했다.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뭐가 이렇게 왔느냐 했더니,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한 물건 하나, 어떤 하나도 붙일 수가 없다. 어떤 물건이 왔느냐? 보통 제가 왔죠? 뭐 이 몸이 왔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어떤 물건이 왔느냐, 이건 뭐겠어요? 여인은 지금 넌 누구냐? 넌 누구냐? 그 몸이 너냐? 어떤 한 물건이냐, 지금? 너의 본질이 뭐냐? 너, 진짜 너는 누구냐? 이런 어떤 질문이겠죠. 그랬더니,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일물, 그래서 한 물건, 법,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 이게 다 말이잖아요, 말. 이름이잖아요. 이름이 불과하잖아요. 그것도 다 오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불성이니 자성이니 본래 면목이니 열반이니 해탈이니 이런 말도 다 오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은 그런 말도 다 거추장스럽다. 견성.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이 이름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거 다 거추장스럽다. 그 한물건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불성을 한물건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양은 설사 한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름 하나 붙였다 하면은 벌써 티끌이 붙은 것이다. 오염된 것이다. 열반이라고 하든 한물건이라고 하든 아무리 뭘 하나 붙이려고 해도 말로 설명을 하고 하면 그건 법과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사 한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러다 이게 이제 나중으로 가면은 뭐 말 한마디를 해도 어긋나니까 한물건이라고 해도 어긋나고 뜰앞에 잔나무라고 해도 어긋나고 열반 해탈도 어긋나고 다 어긋나니까 그 나중에는 그냥 오면은 덕산 스님은 한 대 때리고 임재 스님은 소리를 뻑 지르고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을 해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로서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초기에는 육조 스님 당시만 해도 이렇게 말로서 말 아닌 자리를 이렇게 설했단 말이에요. 그거 한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는다. 어떤 한 티끌도 붙일 수 없다 이 자리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딱 좀 아는 것 같으니까 이제 또 한번 떠보는 거예요. 확실히 아는가 보느라고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수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느냐? 그 당시 전부 다 수행을 통해 깨닫는다는 얘기 전통이었단 말이에요. 이때가 아까 이 남학회양 스님도 677년에서 700 뭐 이따 당나라 이때쯤이니까 그 전에 이미 불교가 와서 막 전례가 다 되고 번역이 한자 경전이 한자로 번역이 다 되고 그 번역된 경전들 가지고 막 사상이 막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이때가 각종 종파가 만들어지고 그 전에 이미 예를 들어 뭐 벌써 3,400년 때에 벌써 뭐 해원 스님 같은 분들이 뭐 백년 결사, 연불 결사 같은 걸 벌써 일으켜서 저녁에서 막 연불 소리가 집집마다 끊이지 않았다 막 이런 얘기가 벌써 있었을 그 시기를 이미 지나왔을 때이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막 좌선해야 된다, 연불해야 된다 막 이런 가르침들. 그래서 이때만 해도 막 좌선 수행 많이 했을 때란 말이죠. 그래서 수행해서 깨닫는다 이게 이제 지배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느냐. 회양이 말했다. 수행해서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으나 어디에도 물들어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수행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느냐?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죠. 왜냐하면 수행이라는 건 다 방편이니까 그 방편을 통해서 내가 이제 본래 자리로 탁 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어떤 방편은 되죠. 당연히 모든 수행이, 모든 기도도, 연불도, 독경도, 기도 참석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방편이 돼요. 그게 이제 법화경에서 말한 그 선근공덕을 짓는 것이고 그 만선공덕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어린아이가 백사장에다가 부처님 동그라미 그림을 얼굴을 그리고서 부처님하고 나무불하고 이렇게만 해도 그게 인연이 되어서 나중에 깨닫는다. 절에 와서 삼배만 해도 깨닫고 탑에 가서 모든 게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도에 참석하든 수행을 하든 연불을 하든 독경을 하든 무엇이든 다 선근공덕이다. 작은 인연들이 모여가지고 모여서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에 깨닫게 된다. 이런 이제 사상의 법화경의 그런 어떤 만선성불 사상 이런 사상이란 말이죠. 그러니 모든 수행이 효과가 없겠어요? 공덕이 없겠어요? 나름의 공덕이 있습니다. 너무 분별이 치성한 사람에게는 그 분별 때문에 법을 얘기해줘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 이 분별을 잠깐 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연불을 하라고 시키든 독경을 하라고 시키든 좌선을 하라고 시키든 해서 잠시 그 분별을 거친 분별을 조금 쉬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분별 중에도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 막 오로지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명상을 하려면 하겠어요? 지금 자기는 지금 돈 벌어야 돼서 바빠 죽겠는데 잠시 그 집착심을 좀 쉬게 해준다든지 막 분노, 막 화병이 나가지고 죽겠는 사람에게 분노와 화를 잠깐 다스리기 위해서 명상을 시켜서 그 화를 지켜보게 한다든지 다양한 어떤 기도 수행 방법을 가지고 방편으로 조금 쉬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제
법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조건을 갖추도록은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어떤 수행을 통해서 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 바른 법을 만나서 문득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행을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으나 어디에도 물들어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그 수행 자체도 머물러서 오염돼 버리면, 거기 머물러 버리면 이 수행이 나를 깨닫게 한다라고 머물러 가지고 이 수행을 통해 내가 깨닫는 거지, 이렇게 머물러 버리면 그 집착하는 거잖아요. 왜? 이 수행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다는 생각, 나중에 그 생각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뗏목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뗏목이 나를 저 강 건너까지 가게 해줬지만, 뗏목에서 펄짝 떼어내려야 저쪽 강에 닿는 거잖아요. 근데 뗏목 위에 계속 서 있으면 저쪽 피안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한 발, 마지막 한 발만 내리면 되는데, 이 뗏목에 집착하느라고 못 내리는단 말이에요. 수행에 집착하는 사람은. 강을 건너게 해준 방법은 될 수 있으나 결국에는 한 발짝 팍 건너뛰어야 된단 말이야. 이 방편도 탁 머무르면 안 된단 말이야. 방편에 머물러서 오염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행을 하다가 나중에 수행조차 나버렸을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 화두 수행하고 하던 스님들이 화두를 막 끝끝내 몰아붙이다가 나중에 가서 그냥 너무 힘이 빠지고 진이 빠져서 화두가 그냥 탁 놔버려졌을 때, 그때 화두가 탁 타파된다는 얘기를 하죠. 화두를 들고 밀어붙이는 동안 화두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끝끝내 밀어붙이다가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그야말로 의단동로가 되어서 막 화두가 꽉 막혀서 그냥 내가 어떻게 내가 손 쓸 수가 없을 때, 그때 그냥 화두가 탁 타파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다. 그는 화두가 날 깨닫게 했다기보다는 화두라는 방편을 통해 결국에 가서는 화두조차 탁 나, 모든 걸 탁 놔버렸을 때 그때 본래 자리가 탁 드러난단 말이죠. 또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다만 이 물들거나 오염되지 않는 것, 그것만이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보살피는 것이니 내가 이미 그와 같고 나 또한 그와 같다. 이 자리는 물들거나 오염될 수가 없잖아요. 물들거나 오염될 수 없는 이것만이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보살피는 것이니 너가 그와 같고 나 또한 그와 같구나. 인도의 바냐다라 존자께서 그대의 발밑에서 한 망아지가 나와 천하의 사람들을 밟아 죽일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으니 잘 명심하되 너무 급히 법을 펴려고 하지는 마라. 이게 이제 제가 전에 보던 그 도낭본에 비해서, 도낭본은 초기 나온 6조 단경인데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나온 6조 단경이라고 했죠. 나중에 좀 이것저것 좀 살이 많이 붙은 6조 단경이에요. 근데 좀 풍성하게 안목 있는 사람들이 살을 붙였기 때문에 이 6조 단경을 우리가 많이 보고는 있지만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쉽게 말해 저 낮은 근기의 중생들을 방편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뭔가 아는 소리를 좀 하는 것 같은, 뭔가 예언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들으면 이 스님이 역시 큰 스님들이 이렇게 다 예언도 할 줄 아는구나, 이런 걸 보고 혹하는 근기 낮은 중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염두에 둔 건지, 이런 건 진짜 쭉정이 같은 별 쓸데없는 소리죠. 이게 이제 뒤늦게 마조를 얘기하거든요. 그대 발밑에서 한 망아지가 나와서 천하의 사람들을 밟아 죽일 것이다. 그 한 망아지가 바로 말맞자 마조를 얘기하고, 천하 사람들 밟아 죽인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 밟아 죽여야 되거든요. 어떤 걸 죽이는 거예요? 천하 사람들의 아상, 에고, 자기, 나라는 그런 허망한 착각, 그거를 밟아 죽이는 게 이제 법을 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마조를 예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선이 어느 정도 안착되고 정착되고 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좀 더 첨부가 된 그런 거라는 걸 좀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뭐 그냥 뭐 그렇게 첨부를 했구나,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렇죠. 잘 명심하되 너무 급히 법을 펴려고 하지는 마라. 너무 급히 법을 펴려고 하지는 마라. 충분히 보임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충분히 내 안에서 이렇게 이제 도노 점수의 시간을 충분히 좀 보내야 한다. 점수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럼 어떤 사람은 이 육조단경은 도노 돈수다, 도노 돈수 사상이다. 한번 뭘로 깨닫고 나면은 닦는 것도 없다, 이렇게 뭐 보통은 본다고 하지만, 이런 걸 봤을 때도 너무 급히 벽을 펴려고 하지는 마라. 또 육조 스님도, 당신도 도노 돈수에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저쪽에 들어가, 도적대라 하나? 그때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같이 한동안 살면서 보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안 보임을 하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꾸준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도노 점수적인 이런 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회향은 막힘없이 개합하였다. 그로부터 15년 동안 육조를 곁에서 모셨는데, 15년 동안 육조 스님을 옆에서 모시면서 자기가 딱 안목을 갖추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15년쯤 큰 스승 밑에서 꾸준히 공부해야 이제 어느 정도 안목이 쓴단 말이에요. 날로 깨달음의 깊이가 현묘하고 오묘해져 갔다. 15년 동안 오묘해져 간 거예요. 그 뒤에 이제 15년이 지난 다음에 남학으로 가서 선종을 크게 드날렸고, 그때 이제 이 마조라는 제자를 이제 배출해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사람들 질문 많이 해요. 스님, 저는 스님 법문 듣다가 어떤 분들은 한 3개월 법문 듣다가 내가 이 자리를 알았습니다 이러고, 어떤 분은 한 6개월, 1년 듣다가 이 자리를 알았습니다. 근데 막 그때는 막 세상 날아갈 것처럼 좋았는데 뭐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내가 뭔 짓을 하고 살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정말 분별의 늪에 빠져서 살았군요, 이게 훤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시원해서 이젠 난 더 이상 오염되지 않을 것 같은 막 당당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들 뭔 얘기냐면, 신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그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옛날 그 전하고 똑같아졌어요. 그 전하고 똑같아졌다고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놓쳤다는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꾸준히 법문을 듣고 이제 안목을 갖추다 보면, 아, 이제 나중에 깨달아요. 나중에. 아, 내가 놓친 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 체험이라는 그 느낌, 감, 그거를 내가 법이라고 착각했구나. 그냥 그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는, 그냥 놓친다고 말은 했지만 놓칠 수 없는 이게 법인데 이걸 몰랐구나 하는 게 이제 점차 더욱더 분명해져 가는 시간을 오래오래 보내야 돼요. 오래오래. 그러니까 이 남학회양선사 같은 분도 15년을 육조 같은 그 큰 스승 밑에서 15년을 보내니까 점차 날로 깨달음의 깊이가 현묘하고 오묘해져 갔다. 이게 한마디로 말했지만 15년 동안 현묘해져 간 거예요. 오묘해져 가고. 10년 넘게 걸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빨라도. 그러니 바로 옆에서 큰 스승을 시봉하는 것도 아닌 우리들이 그런 질문 하면 되겠습니까? 스님, 저는 성품 확인하고 한 1년 지났는데 아직도 똑같은데요? 물론 뭐 요거 조금씩 달라지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제가 생각하던 그게 아닙니다 이래요. 자기 생각하는 그게 아니죠. 그렇게 본인이 업습이 가볍고 얇았겠어요? 그 안목이 갖춰지는데 시간이 오래오래 걸립니다. 오래오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욕심부려서 단박에 뭔가 막 확 끝내버리려는 생각하지면 안 되고, 처음에 그 깨달음을 얻던 그 당시에 막 환희심? 이런 게 깨달음이라고 착각해가지고, 그때 문제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것을 깨달음이라고 착각해서, 그걸 자꾸 추구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공부가 오히려 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깨닫고 나도,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말도 참 웃기는 얘기지만, 이 자리를 조금 이제 알 것 같다 하더라도, 감을 한번 잡았다 하더라도, 뭐 감을 잡았다 정도가 적절해요. 입문했다. 이 공부에 이제 조금 선에 입문했다. 이 선에 조금 입문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전보다 더 힘든 시간을 계속 보내야 돼요. 버텨야 돼요. 이건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정진 바람이래요. 이거는 정말 묵직한 마음으로, 태산과도 같은 큰 당당함으로 천천히 한 발 한 발 걸어나가는 거예요. 그 뭐 그냥 가볍게, 그냥 왜 내가 공부가 이렇게 안 되냐, 난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됩니까, 저한테 와서 물어봐도 저도 몰라요. 저도 공부가 안 되는데, 저도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막 다 부처님처럼 다 끝내가지고 그런 사람이겠어요? 저도 지금 한 발 한 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왜 단박에 안 끝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재밌죠. 그렇게 한 방에 끝나는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이두 분이 아주 훌륭했던 분이고요. 또 하나 또 아주 육조 스님 문화에 아주 또 걸출했던 제자 하나가 영가 현각입니다. 영가 현각은 영가 현각 스님이 증도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증도가라는 책 때문에 영가 현각은 더 유명해졌고, 저도 증도가 강의를 아마 한적 있는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강의도 올려놓고 했는데 아주 안목이 뛰어난 스님이세요. 영가 현각 선사는 어릴 적부터 경론을 익혔고, 어릴 적부터 경전 논서를 많이 익혔고요. 천태의 지관 법문에 정통하였어요. 천태 사상, 그 당시 천태종, 천태 어떤 지관 사상 이런 게 되게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관 법문에 정통하였는데 교를 익힌 거죠. 선도 같이 익힌 거죠. 그런데 천태의 지관 법문을 정통하다가 유마경을 보다가 마음바탕 심지를 밝게 깨달았다. 유마경을 보다가 문득 이제 자기 본성을 확인한 거예요. 육조의 제자 현책을 만나 법담을 깊이 나누었는데 그가 하는 말이 은근히 여러 조사의 말과 합일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경론을 많이 보다 보니까 말 한번 해보면 이제 자기가 머리로만 이해했지만 이 사람과 현책과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게 말로만 익힌 사람이 아니고 뭔가 이 안목이 남다르다라는 걸 대번에 안단 말이죠. 그래서 법담을 나눠보니까 이 안목이, 아, 이 사람은 남다르구나 하는 게탁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데요, 이 경론을 공부하고 좀 이렇게 법문을 꾸준히 듣는 것도,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바른 안목을 갖춘 법문을 꾸준히 듣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부는요, 안목을 갖추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인류 역사상, 불교 역사상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살았을까요? 평생을 불교 공부라고 생각하면서 신도님들은 대부분 어땠을까요? 나는 평생 독실한 불자야 하면서 불교 공부 열심히 하는 뛰어난 수행자라고 하면서 평생 기복만 열심히 믿고 닦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인류 역사 속에 그냥 죽어라고 기복만 기도만 하다가 죽어간 사람들, 그러면서 본인은 그래도 난 불교 열심히 했지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복이면 그나마 기복보다는 한 단계 더 높다 하면서 평생을 그냥 뭐 염불만 하든지 독경만 하든지 막 추구하면서 어떤 수행법을 익혀가지고 열심히 갈고 닦는 건 했단 말이에요. 갈고 닦는 건 했지만 자기 성품에 미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에.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안목이 없는 걸 모르고 그냥 기복적인 게 되었든 아니면 뭔가 심지어는 외도가 되었든 외도의 삿된 가르침이 되었든 그거를, 이 사이비가 무슨 말이냐면, 사이비라는 말 자체가 비슷한데 아니다라는 소리잖아요. 비슷한데 아니다 이 소리잖아요.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여러분, 사이비들의 가르침들 들어보면 비슷해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유튜브 속에 보면요, 정법을 펴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말 사이비, 정말 한 끗이 사이비인 사람, 두 끗, 세 끗이 사이비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런데 또 희한하게 사이비가 더 먹혀요. 먹힐 수도 있어요, 또. 사이비가 더 먹히는 사람도 있고, 또 사이비인데 좀안 먹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이비는 평타 정도는 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사이비는 의도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 신자를 늘려야 되고, 뭔가 이 사람한테 의도를 가지고 다가가잖아요. 순수하게 그냥 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법문을 1시간, 2시간씩 그냥 재미없는 걸 계속 그냥 하면은 누가 오겠어요. 근데 그 사이비들은 뭐 나름 돈도 투자하고 해가지고 막뭐 세련된 사람들, 무슨 성우를 고용한 건지 막 해서 뭔가 세련된 말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영상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썸네일도 기가 막히게 만들고 기가 막혀 보인단 말이에요, 딱 보기에는. 그리고 혹하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짜막짜막하고 눈탁 사로잡힐 만한. 그럼 언뜻 보기에는 이게 사이비인지 아닌지를 분간 못하는 정도의 이런 것들도 많아요. 많아요. 근데 애매한데 이게 긴지 아닌지를 법문 들어가지고는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안목이 부족해서. 그만한 안목이 없어요, 사람들이 잘. 어지간히 전잘 없어요. 그래서 그 법문만 듣고서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거의 몰라요. 근데 이제 돌아가 보면 자꾸 이게 돈돈돈 하거나 교주화 시키려고 하거나
여기 묶어두려고 하거나 뭔가 하나의 주의 주장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강요하려고 하거나 딱 봐도 뭔가 이게 내 가슴이 나도 모르게 알아요. 가슴이 먼저 알아요. 가슴이 그런 게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뒤늦게 깨달 알 수는 있지만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공부는요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99%가 그러고 살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았겠죠. 그죠? 왜냐면 바르게 안목을 가지고 바른 법을 깨닫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사람. 죽기 전까지는 내가 깨달음은 구경도 못 해보고 변죽만 올리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좋은 말로 하면 방편에만 치우치다가 배를 타고 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좋은 배를 타고 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좋은 배를 못 만나가지고 이 배 타고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저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돈 날리고 내 젊음 청춘 다 날리고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이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른 안목을 갖추는 거예요. 스승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갖추는 거예요. 스승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까지가 이 공부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봐요. 그럼 부처님께서 바른 스승을 만나고 바른 도반을 만나는 것은 깨달음의 반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의 전부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럼 바른 안목을 내가 갖추고 나면 바른 스승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 뭐만 하면 돼요? 그냥 그 법문을 듣기만 하면 돼요. 그 주변에 그냥 맴돌면 돼요. 법회를 왔다 갔다 하든 법문을 듣든. 근데 제가 봐서는 바른 법문을 펴는 분들 보면 묶어두지 않아요. 제가 우리 이렇게 조사선을 법문 선법문을 이렇게 펴는 그런 단체들이 좀 있는데 그런 단체들 보면 묶어두지 않아요. 그 어떤 단체도 그냥 법문 듣고 가면 끝이에요. 조직 만들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 조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법문하고 끝이에요. 뭐 이것저것 만들고 막 돈 내란 얘기도 안 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순수하게 법을 펴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어떤 안목을 갖추는 데까지가 불교 공부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야 뭐 그런 안목만 있으면 유튜브에서 내가 안목으로 가려낼 수만 있으면 이제는 공부하기 쉬운 시대잖아요. 그 다음부터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임할 수만 있으면 지금 뭐 미국에서 유럽에서 뭐 아프리카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이거 뭐 깨달음 이러니까 이게 자꾸 좀 저도 좀 찝찝한데 깨달음이라기보다는 그냥 바른 안목을 좀 갖추는 것. 그래서 내가 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에 대한 좀 감을 잡는 시간. 그래서 부처님께서 반야심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 오온 나라는 게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일체 고액에서 벗어난다고 하는데 나라는 게 공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감을 잡는달까? 그게 견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문득 한번 그렇네 하는. 그러니까 이거 굳이 말로 하려니까 체험이라는 말도 하지만 그 개합이라는 말? 그게 그냥 개합이라는 말로 하나 된다 이 소리거든요. 그게 그냥 머리로만 이해된 게 아니라 그렇네 하고 가슴으로 그냥 싹 소화가 된달까? 가슴으로 그냥 수긍이 가는 그냥 공감이 되는 그냥 그 마음이 내 마음이네 하는 이런 어떤 개합. 그러고 나면 이제 공부하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절로 윗바사나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윗바사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윗바사나를 행할 내가 있고 행할 윗바사나가 있고 행하고 나서 내가 될 부처가 있으면 그건 진짜 윗바사나가 아니에요. 조견 오온 개공을 깨닫고 나면 확인하고 나면 그냥 저절로 윗바사나가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윗바사나와 선이 둘이 아니에요. 굳이 방편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 성품을 딱 확인할 때까지는 선본문을 듣는 게 최고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게 유의 조작하는 윗바사나가 아니라 저절로 보게 돼요. 저절로 보자마자 저절로 끌려다니지 않게 돼요. 자기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게 돼요. 생각이구나 하고 그냥 보고
생각이 저절로 이렇게 일어났다가 그 생각을 보고 그냥 저절로 사라져요. 그냥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게 보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본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안목을 갖추고 나야 보고 나서 거기 내가 끌려가지 않으니까 좀 시간이 지나다가 사라지는 거지. 자기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지 뭐 본다고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죠. 아, 아픈 게 내가 본다고 해서 관한다고 해서 병이 바로 났습니까? 안 났죠. 그 병은 병 저기 자기 나름의 인연이 있어서 온 거니까 그 인연을 그냥 본다는 거는 해석하자고 분별 판단하지 않고 취사 간택하지 않고 그냥 그것과 함께 있어준다는 거예요. 온전히 허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을 만큼 있다가 갈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고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기 인연을 있을 때까지 있도록 그냥 허용해 주면 그 인연이 닿으면 가는 거예요. 그거 시비 걸지 않고. 그래서 현책이 말했어요. 어진이요, 그대에게 법을 얻게 해준 스승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그 영가 현각이 현책을 만나서 법담을 나눴는데 그 말이 이제 조사 말과 합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책이 물었어요. 그대에게 법을 얻게 해준 스승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현각이 말했어요. 현각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유마경을 보다가 마음바탕을, 옛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본인이 공부를 막 정말 진지하게 하다가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그래서 도저히 이걸 내 이 자리를 모르겠는데 유막 경전을 보다가 문득 자기 마음바탕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먼저 육조도 그랬죠. 금강경을 보다가 먼저 마음을 먼저 긴가민가 하고 그냥 조그만하게 확인했단 말이에요. 이게 견성하면 한꺼번에 막 확 내려가는 무조건 그런 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확인된다 할까? 뭔가 조금 뚫린 것 같은 이런 식의 어떤 그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식으로 뚫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더라도 확인한 건 확인한 거예요. 아무리 작게 뚫렸어도. 그러니까 상관없단 말이에요. 내가 알 것 같은데 또 모를 것 같고 뭔가 조금은 알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뭔가 확인하지 않다. 그게 공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나 깨닫고 나서 시간을 보내는 거나 똑같이 시간 보내는 거니까 이게 더 오래 걸리나 저게 더 오래 걸리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가지고 자꾸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법문 듣다 보면 금방 깨달을 줄 알고 막 열심히 들었는데 안 깨달아지니까 나중에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 막 그냥 따지고 싶더라고 막 그러던데 저한테 와서 따져봐야지 그 소용이 없어요. 제가 그 따지는 말 들어줄 수도 없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본래 부처예요. 그래도 분명히 간절함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됩니다. 반드시 작게 뚫리든 그게 막 확연하게 뚫리든 반드시 확인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본래 부처니까.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냥 공부할 뿐, 그냥 공부할 뿐 하고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각이 말했어요. 제가 방등에 여러 경론을 배울 때는 각각 스승이 있었으나, 왜? 경전을 배울 때는 각각 스승을 찾아서 경전을 배웠겠죠. 근데 나중에 유마경에서 부처님 마음의 근본을 깨달았을 때는 아직 증명해 준 분은 없었습니다. 현책이 말했다. 위우망불 이전이라면 괜찮지만 위우망불 이후에 스승이 없이 혼자 깨닫는 것은 모두 천연외도입니다. 이 위우망불 이전이다 이런 표현이, 위우망불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태초에 부처님 뭐 아주 태초에 그 첫 번째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위우망불 이전이라면 뭐 모든 한법이라도 일어나기 이전이라면 모를까, 한법도 없으니까 그럼 뭐 부처라는 것도 붙일 게 없으니까 그 이전이면 모를까, 그 이후라면 만법이 생겨나고 거기서 부처라는 것도 생겨나고 하는 뭔가가 이렇게 분별의 세계가 생겨난 이후부터는 스승 없이 혼자 깨닫는 것은 모두 천연외도입니다. 즉 내가 깨달았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 아직 확실히 모른다, 알 수 없다. 스승을 만나서 아직 내가 정말 확연하기 전까지는, 부처님 같은 그런 자리가 되기 전까지는 스승을 만나서 그걸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선의 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는 이렇게 선의 전통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같이 또 이렇게 이 선사 스님의 법문을 맨날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인터넷으로 내 듣는다 보면 사실은 또 어지간히 자기가 오염 저 확 치우쳐 있지 않고서는 계속 법문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비우고 듣다 보면
저절로 교정이 돼요. 자기 분별이 저절로 교정이 되고 허물이 분별이 깨져나가고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좀 교정된 측면이 있어요. 그게 또 이제 간접적으로 스승을 만나는 것 같죠. 검증받는 것과 비슷하단 말이죠. 근데 이 당시는 아예 본인 스스로 깨달았다고 해봐야 그게 어떤 특정한 뭐 삼매 체험 같은 건지 그냥 뭐 어떤 특정한 다른 체험인지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한 거죠. 현각이 말했다. 그렇다면 스님께서 저를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현책이 말했다. 저의 말은 가볍습니다. 내가 증명해 주는 거 가지고서는 이게 힘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조계에는 육조 대사가 계시는데 사방에서 구름처럼 모여들어 법을 받고 있으니 만약 가시겠다면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현각이 드디어 현책과 함께 육조를 찾아뵈었다. 현각은 이미 벌써 이제 마음자리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현각이 찾아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현각이 조사의 주위를 세 번 돌고는 지팡이로 땅을 찍고서 우뚝 서자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현각은 육조 앞에 가서 내가 이 법을 확인했다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 보여야 되잖아요. 안목을 이제 확인받으려고 하니까. 근데 이 법은 이거는 말로 표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건 말로 주저리 뭐 이렇게 저렇게 이랬다 저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선에서는 그게 잘못됐던 건 아니에요. 지금의 시대는 오히려 그런 게 맞아요. 내가 어디 어떤 법문을 듣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체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에는 더 맞아요. 근데 이 선의 초기에는 이 선의 또 이 전통은 이렇게 어떤 법을 바로 곧장 들어보이는 그런 어떤 직진심의 방식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현각이 조사에게 가서 이 법을 자기 깨달은 법을 드러내보이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드렸느냐. 조사가 딱 가서 앉아계시는데 주변을 이렇게 세 바퀴 돌았어요. 한 발 한 발 이렇게 세 바퀴 도는 걸 통해서 이 법을 드러내보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주팡을 딱 찍는 걸 통해서 이렇게 법을 보였단 말이에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이게 법이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법을 보였단 말이에요. 주팡 세 번 돌고 지팡이를 한 번 딱 찍은 걸로 꼭 이래야만 이게 법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딱 들어온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는 그게 벌써 법을 드러내 보인 거기도 하죠. 그런데 남들도 다 한 발 한 발 들어올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법을 드러낸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없으니 그러니 들어와서 세 번 돌고는 지팡이로 탁 찍고 섰단 말이죠. 이게 법을 탁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그 육조도 탁 보고서는 그냥 알았겠죠. 알았는데 육조는 이제 더 한번 검증해 봐야 되니까 또 이제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한번 떠보는 거예요. 무릇 사문이라면 수행자라면 삼천위의와 83,000행을 갖추어야 하거늘 삼천위의 이러면 스님들 비구스님들이 지켜야 할 250가지 계율 그리고 또 행주자화의 4가지 행주자화라는 4가지 위 이걸 곱하면은 천이 되고 거기다가 과거 현재 미래를 곱하면 3,000가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쉽게 말하면 삼천위라는 것은 뭐냐면 수행자라면 수행자다운 삶의 방식, 수행자다운 말과 생각과 행동, 수행자다운 어떤 위의가 나온다.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어떤 그 삶의 방식, 수행자다운 어떤 말, 수행자다운 어떤 뭐 자태랄까요? 뭐 이런 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위의 교화를 했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위의가 벌써 보이는 모습, 말하는 말투, 행동하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가 모습에서 벌써 사람들이 존경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위의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화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위의 교화죠. 여러분이 법문 들으니까 좋다. 그래서 자식한테 남편한테 여보 이 스님 법문 좀 들어봐. 얘야 이 스님 법문 전문 좋으니까 들어봐. 아무리 해보세요 듣나?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엄마가 안 변했는데 들어보라고 하면은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아니 엄마가 어디 가서 또 빠졌나 보다. 삶이 안 변했는데 맨날 들어보라고 하니까 안 듣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절대 안 듣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절에 한 1년 2년 다녔는데 이 엄마가 완전 달라졌어요. 너무 자비로워졌고 나와 하나하나 정말 정말 친구같이 눈높이 맞춰주고
행위 하나하나가 뭔가 모르게 달라졌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크게 집착도 안 하고 크게 막 화도 덜 내고 남편이 아내를 보기에 이상하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달라졌지? 너무 희한하게 달라졌단 말이죠. 그러면 당신 도대체 요즘에 뭐 하고 있어? 어디를 다니는 거야? 아 사실은 내가 기차저차 그러면 이제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면 오지 말라 해도 따라온다니까요. 이 사람이 바뀐 걸 뻔히 보니까 오지 말라 해도 쫓아와요. 그렇게 쫓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교화거든요. 이걸 위의 교화라래요. 내가 바뀌면 저절로 교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해 이렇게 떠보는 거예요. 즉 또 팔만세행이라는 건 또 그 위의에 따른 어떤 각가지 스님들이 처음에 출가하면요 이 위의와 세행을 배워요. 저희 처음에 출가할 때 이제 그 선배 스님들한테 교수사 스님들한테 배우는데 별걸 다 배워요 진짜. 여러분이 옷 그냥 대충 입는 것 같죠? 옷 입는 법이 있어요. 옷을 접는 법도 있고요, 옷을 보관하는 법도 있고요, 가사 딱 입는 법이 있고 접는 법이 있고 설거 이빨 닦는 법이 있어요. 화장실 들어가는 법이 있어요. 잠자는데도 법칙이 있어요. 누구와는 자면 안 되고 어떤 건 어떻게 해야 되고 길을 걸을 때도 법칙이 있어요. 절에서 스님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하나 스님들이 이래야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8만 가지 세행을 하나하나 가르쳐줘요 선배 스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 출가했을 때는 이런 위의를 배워가지고 스님은 모른지기 스님다운 위의를 배워야 된다 해서 처음에는 배워서 그거대로 이렇게 살아요. 그다음 이제 나중에 공부 많이 해서 깨닫거나 나중에 큰 스님이 되거나 하면 그때는 위의 세행 다 쓸어버려요. 이제 그때는 이제 내가 하는 게 전부 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위의에 다 걸맞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때는 이제 위의가 나를 쫓아오는 거죠. 처음엔 내가 위의를 쫓아갔지만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하나 어떤 그 뭐 윤리 도덕 절집안의 문화 또 절집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선배 스님에 대한 예절 이런 걸 다 배운단 말이죠. 그걸 위의 세행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이 스님은 선배 스님을 찾아왔으면 위의를 갖춘 스님이라면 당연히 와서 법을 배우러 왔으면 와서 삼배부터 타고 예법을 지켜가지고 그러고 이 법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게 다 당연히 위의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 스님은 그 위의를 싹 쓸어버린 거예요. 왜? 법을 드러내기 위해서, 법을 곧장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법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완전히 법이 확실하다 한다면 아, 위의가 지금 뭐가 중요하겠어요? 위의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금 우리나라 스님들도 그러세요. 제가 아는 스님도 그런 스님 계세요. 당신이 노스님이에요. 나름 법도 있고 나름의 깨달음도 있으시고 깊은 어떤 또 나름의 체험도 하시고 이런 훌륭한 스님이신데 또 젊었을 때 막 열심히 막 도량도 가꾸고 포교도 하고 막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나중에 뒤늦게 뭔가 내가 이렇게 스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절망 가꾸고 산다고 해서 기복적으로 기도하고 포교 이러고만 산다고 해서 이게 내가 아니겠다 내가 깨닫지 않고선 안 되겠다 그래서 뒤늦게 발심하셔가지고 그 노스님이 깨달음을 발심하셔가지고는 젊은 스님들 찾아다니면서 전국 각지에 있는 젊은 스님들 찾아다니면서 삼배하면서 당신이 훨씬 고참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젊은 스님들 찾아다니면서 마땅히 삼배하고 그리고 법을 묻고 그런 분도 계셔요. 그게 절집안에 어찌 보면 좀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공부하겠다는 스님들은 그렇게 공부해요. 내가 뭐 많이 공부했니 적게 했니 뭐 이런 위의 팔만세행 이런 거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정도 위치가 돼버리면 이제는 그 정도 이제 안목이 딱 열려버리면 그러니까 또 때로는 또 스님들이 어때요? 스님은 제가 신도님들을 교화하는 설법을 해주는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때로는 제가 신도님들한테 가서 법문을 들어요. 당연하죠. 그 원래 우리 불교 전통이에요. 유마고사에게 10대 제자가 법문을 듣고 보살들이 법문을 듣잖아요. 나보다 안목이 높으면 신도님이라도 스승인 거예요. 여러분 20대, 10대 애들이라도 스승인 거예요. 요즘에 20대들이 깨닫기도 하고 그런다니까요. 명상을 공부하고 막 이러기도 해요. 그럼 법이 안목이 높으면 그 스승인 거예요. 그게 거기 그때는 무슨 상이 무슨 필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육조 스님도 그렇게 기분 나빠서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또 법으로 말 따라가서 하는지 아니면 법으로서 바로 법이 그냥 딱서 있는지를 보려고 떠보는 거죠. 팔만 세행을 갖추어야 하거늘 스님은 어디서 왔길래 그렇게 큰 아만을 부리느냐, 아만심을 부리느냐, 예의범절도 안 차리고 위의도 지키지 않으면서 곧장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봤단 말이에요. 그때는 현각이 말했어요. 삶과 죽음의 일이 크고 세월은 무상하여 빨리 흘러갑니다. 아이고, 지금 삶과 죽음의 일이 크고 세월이 무상하게 막 빨리 흘러가고 이제 곧 죽을 판인데 생사가 지금 눈앞에 달려 있는데 거기서 하나하나 위의를 갖추고 세행을 갖추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느냐. 지금 곧장 지금 법을 드러내고 빨리 깨닫기도 지금 바쁜 땐데 하고 이제 이렇게 대응을 했단 말이죠. 그때 육조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찌 무생의 도리를 체득해서 빠름이 없음을 밝히지 못하느냐. 이 현각이 삶과 죽음의 일이 크다 했으니 해놓으니까 육조스님은 또 이렇게 대응했단 말이에요. 삶과 죽음의 일이 크다고 삶이 어디 있고 죽음이 어디 있느냐. 무생의 도리를 너는 밝히지 못했느냐. 본래 삶도 따로 없고 죽음이 따로 없는데 뭐가 이걸 밝히지 못했느냐. 또 무상하여 세월이 빨리 흘러간다고 했는데 빠르고 늦는 게 어디 있냐 여기에. 빠르고 늦은 게 여기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그걸 아직 밝히지 못했느냐 하고 말했단 말이죠. 그때 현각이 말했어요. 자기가 그냥 이렇게 한 말이지 자기가 생사에 끄달려가지고 이렇게 한 말이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체득했다면 생겨남이 없고 밝히고 났다면 본래 빠름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육조께서 이제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고 그렇다 하고 이제 근데 이렇게까지 사실은 육조 스님이니까 이제 촉이라 이렇게 이런 좀 바른 안목을 갖춘 스님들 보면 바로바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육조 이후 스님들이 되면 이렇게 바로바로 인정 안 해줘요. 어느 정도 안목이 있어도 바로바로 인정 어지간해서는 선에서는 인정해주는 법이 없어요. 왜 인정해주면 거기 안주하니까.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계속 채찍질을 하면서 공부를 이제 이끌어주는 경우가 많죠. 현각은 비로소 예를 갖추고, 빨리 할까요? 현각은 비로소 예를 갖추고, 곧 하지 이긴 사활을 곧바로 내가 이제 이 스님한테 내 법을 인가 받으려고 왔는데 인가를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끝났다 하고, 이제 하지 이긴 사활을 하니까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너무 빨리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현각이 말했다. 본래 스스로 움직임이 없거늘 어찌 빠름이 있겠습니까? 육조 스님은 야, 너 지금 왔는데 뭘 벌써 갈 날이냐? 하루 자고 가든지 며칠 좀 있다가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제 현각은 또 바로 법으로 그 말에 따라가지 않고 그냥 바로 법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본래 스스로 움직임이 없는데 어찌 빠름이 있겠습니까? 또 육조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또한번 이렇게 법으로 얘기를 하니까 육조도 또다시 법으로 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본래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조가 물어봤어요. 누가 움직임이 없음을 아느냐? 너 본래 움직임 없거늘 했는데 그 움직임이 없다는 걸 누가 아느냐 도대체? 그때 현각이 말했어요.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시는군요. 움직임을 아니 모르니 움직임이 있으니 없으니 하고 이걸 누가 아느냐? 네가 아니냐, 너가 아니냐, 뭐 하고 스스로 분별을 내시는 게 아니냐. 육조께서 그랬더니 말을 했어요. 그대는 참으로 무생의 뜻을 알았구나. 다시 한번 물어봐도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봐도 그냥 늘이 법의 자리가 확실하니까 너는 진짜 무생의 뜻을 확실히 알았구나. 무생법인 참된 법의 실상을 증득했구나 이런 소리죠. 그랬더니 또 이제 현각이 말했어요. 이렇게 스승이 바로 인정을 해주니까 제자들 입장에선 또 오히려 제자가 이 못마땅한 거예요. 인정해 줄게 뭐가 따로 있다고 인정해 주느냐. 이 스승에 대해서 또한번 하는 거예요. 현각이 오히려 스승한테 생겨남이 없는데 무생의 뜻을 알았다고 하니까 본래 생겨남이 없는데 어찌 뜻이 또 어디 있겠느냐. 무생의 무슨 뜻이라는 게또 따로 있겠느냐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뜻이 없다면 누가 그럼 마땅히 분별을 하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현각이 분별하지만 그 역시 뜻은 아닙니다. 분별하되 분별하는 바가 없이 분별할 뿐이지 거기도 어떤 뜻에 끌려 다니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하룻밤 묵고 가거라 이랬단 말이에요. 하룻밤 묵고 가거라 해서 이제 그때 일 때문에 사람들이 현각을 일숙각이라고 불렀어요.
하룻밤 머물고서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일숙각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현각은 뒷날 증도가를 지었으니 세상에 널리 유포되었다. 이 증도가가 참 아주 안목이 밝은 그런 어떤 좋은 책입니다. 이렇게 와서 그냥 법을 딱 인가만 받았는데도 그 스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래 살았느니 오래 살지 않았느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교 집안에서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법제자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많은 스님들이 보면은 너 상좌는 내 상좌가 아니지만 너 내 법제자로 좀 들어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스님들도 계셔요. 제자들이 안목이 밝거나 아 좀 이 제자를 내가 좀 이렇게 좀 키웠으면 좋겠다 하거나 이런다던가 아니면 그 제자가 찾아왔다든가 이랬을 때는 법제자로 받아주거나 해서 너가 나의 어떤 그 출가 제자는 아니지만 내가 내 법을 너에게 내가 주겠다 이런 왜냐면 내 제자들이 별 이 공부에 관심이 없고 형편이 없다 그러면 법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룻밤 와서 깨달았다 가더라도 그 사람에게 나의 법은 그 사람에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불교의 자유로움이죠. 어떤 전통에 갇혀 있다면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게만 법을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서 자유로운 것이 이게 또 공부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